살펴볼 거는 이 전기적인 어떤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전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은 뭐 다른 자료들을 같이 참조하시거나 또는 나중에 제가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때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를 보면 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요렇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과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이 아두이노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요게 아두이노, 요게 빵판이라는 건데요. 요 아두이노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이 빵판과 건전지만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LED 램프, 불이 켜지는 LED 램프죠. 이 LED 램프에 불이 켜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빵판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브레드보드라고 합니다. 웃기죠? 이름이 진짜로 빵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빵판은 자, 요렇게가 하나의 선으로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선을 여기에다가 요렇게 꽂는 것은 예, 여기다 요렇게 꽂고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요렇게 꽂는 것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꽂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이 요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자, 여기에다가 꽂고 같은 행에 있는 구멍에다가 꽂는다는 것은 이렇게 꽂는다는 것은 마치 요두 개의 요 부분을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요 건너 요 바다가 있죠. 중간에 홈이 있습니다. 여기다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을 같은 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분선이 있는 요 가운데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가 같은 선이라고 해도 이두 개는 사실상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회로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한 행은 이렇게 구분되는 이 하나의 블럭 안에서만 유효한 한 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과 행 사이는 예, 또 단절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요렇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요 열에다가 요렇게 요것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요 건전지에 플러스 극을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전지에 플러스 극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 전기는 요 열을 타고 흐른다는 겁니다.
요 밑에는 이 선이, 전선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가 여기까지 와서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회로를 연결하는 것은 마치 제가 요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예. 자, 요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요 회로에서는 이 전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원은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원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열 전체를 이 전원과 연결할 때 사용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 있는 요 빵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LED에 불이 켜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LED에 보시면, 자, 플러스 여기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긴 부분은 플러스, 짧은 부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긴 부분은 전지에서 이 플러스에 해당되는, 예,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닿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짧은 부분은 요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이렇게 닿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두 개만 가지고는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직접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선이 필요한 거죠. 선이. 그런데 저 혼자잖아요. 저 혼자 요 여러 개의 선들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자, 그때 이 빵판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건전지 하나만으로는 이 밝은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지를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제 마우스에 있는 전지를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지와 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건 직렬이라고 하는 거죠. 예, 직렬이면 얘가 1.5, 얘가 1.2V면 1.5 더하기 1.2가 되니까 2.7V, 2.7V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LED 램프, 이 LED 램프를 LED 램프를 빵판에 연결을 시킵니다. 저는 긴 쪽, 즉 플러스를 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아래에다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행은 같은 선으로 연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자,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요것이 요렇게 가니까 얘는 전지에서 플러스 극에 요렇게 접지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짧은 쪽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극에 접지가 되면 이 불이 켜지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요렇게 접지를 하면, 요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중간에 저항이라는 것을 두고 연결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저항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을 배제하고 위험하지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연결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불이 켜졌죠? 예. 자,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LED가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 아두이노 같은 요 컴퓨터 머신, 이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저항 없이 저처럼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회로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LED 자체가 비싸지 않은데 요거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연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저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